남잔 또 숟가락으로 따야지. 반갑습니다 여러분. 오늘은 삼겹살 먹방, 오늘 그리고 대망의 괄도 내냄띵도 준비했습니다. 오늘 괄도 내냄띵 두 개에다가 삼겹살 이거 양이 얼만큼인지 모르겠어요. 일단 좀 많이 구울게요. 그리고 프라이팬도 제 이제 자취하는 친구가 자기 그 뭐야 인덕션 쓰는데 불 어쨌든 졌습니다. 아주 고맙게요. 아 그리고 고기 구울 때 기름 졸라 튀니까 신문지 가져왔어요. 이거 저희 학교 신문인데 삼겹살 자를 가위, 이거 좀 짧아요. 제 다리마냥 좀 짧긴 한데 일단은 내냄띵 두 개 끓일게요. 두 개. 나 근데 오늘 좀 잘생겼는데? 일단 비빔면이 깔끔한 게, 아니 내냄띵이 깔끔한 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. 그냥 면만 넣으면 끝. 자, 물 끓고 있습니다. 보이시죠? 안 보이지만 보이시죠? 영앤리치. 이거 비빔면을 그 물 차가운 물에다 해놓고 삼겹살을 구울게요. 그 다음에 비비겠습니다. 내냄띵. 이게 비빔면보다 몇 배 맵다 했지? 5배인가 6배 맵다 했는데 저 저번에 먹어보니까 진짜 맵더라고요. 이거 얼만큼 끓여야 돼? 지금 한 2시간 되지 않았나? 아 로카 예쁘다고요? 이거 이뻐요. 이거 친구 건데 태극기도 달려있고 좀 훔칠까 고민 중입니다. 삼겹살을 구울 타임. 아이 또 프라이팬이 상당히 커요. 네 좋습니다. 프라이팬 너무 큰데? 이거 프라이팬 친구가 준 거고 이거 삼겹살도 친구가 줬어요. 또 야무진 친구가 냉동 삼겹살인데 삼겹살끼리 붙을까봐 어떻게 줬냐. 삼겹살이 얼면서 삼겹살끼리 붙으면은 못 굽잖아요. 안 녹으면. 그래갖고 삼겹살 하나하나 사이에 비닐을 쏴가지고 냉동인데도 바로 꿀 수 있게 해줬습니다. 친구가 아주 센스가 있어요. 아 엄마 이거 좀 떼줘요. 짜증나니까 두 줄 동시에 올리겠습니다. 여러분 방송이 좀 어렵네요. 아 자, 너무 힘들어. 얘가 안 뒤집어져. 얘 두 갠데 지금. 그냥 두 겹으로 먹겠습니다. 개자식. 아따가, 아, 엄마 너무 뜨거워요. 아, 뜨거워! 아따가, 아하. 에이, 씨팔, 아따가! 여기에다가 비빔면 소스 넣고, 아니, 내냄띵이죠? 내냄띵. 삼겹살 비비면 게임 끝이죠. 자 비빌게요. 존나 비벼. 약간 보여드릴까요? 색깔이 좀 연하지 않나요? 좀 진해진다. 이게 비빔면이랑 뭐가 다르냐면은 일단 맛은 똑같거든요. 맛은 똑같은데 김 대신에 보시면은 땡초 고추가 들어가 있어요. 근데 좀 이게 먹으면서 입에 쏙쏙 들어가는데 정말 뒤지게 맵습니다. 제가 좀 매운 걸 그렇게 잘 먹는 편이 아니어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.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이거 신문지 좀 치울게요. 아 자 초점 좀 잡혀 진짜. 어 그렇지. 이거 좀 땡초고추가 안 보이네요. 삼겹살도 삼겹살 세 줄인데 생각보다 적어요. 어 진짜 안 잡힌다 초점. 그냥 저 먹을게요. 삼겹살 세 줄에 내냄띵 두 줄 먹을게요. 일단은 당연히 싸서 첫 입은 아, 개 맛있는데 개 매워. 이거 싸서 먹는 거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 카메라가 좀 이상해요. 봐봐요. 초점이 안 잡혀. 아, 땀나 여기. 아 먹겠다 이거. 삼겹살이 세 줄이긴 한데 삼겹살이 얇아가지고 금방 먹을 것 같아요. 나도 먹고 싶다. 이거 뭐 그렇게 거창한 음식 아니니까 뭐 해먹지 않을까요? 해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? 아 근데 생각보다 자취방에서 삼겹살 굽기가 쉽지가 않아요. 아 이렇게 먹으니까 금방인데요? 비빔면 두 개?
아, 진짜 못 잘랐다, 진짜로. 아, 못 자릴라. 이거 콧물 아니고 임 중에 땀이에요? 진짜 임. 아, 맛있다. 아, 여러분들, 제가 유튜브 업로드를 너무 안 해서 그런데, 저 염색했어요. 한 번만 봐주세요. 오늘 처음 와서 모른다고요? 이제부터 제 방송 많이 봐주세요. 그리고, 유튜브도 하니까, 지금 아프리카 TV잖아요. 유튜브도 하니까 유튜브도 좀 구독해주시면은, 조금 고맙겠습니다. 아, 너무 매워. 아, 그리고 내냄띠 먹으면 잘생겨져요. 이거 입술 빨개지면 잘생겨지는 거 알죠? 많이는 안 고마우신 거예요. 장난이죠. 진짜 많이 고맙죠. 저는 이제 구독자 한 분 한 분 이름도 다 외우고 있습니다. 구독자 400명 이름 다 외웠어요. 그거? 그 수연님, 지연님, 영선님, 정우님, 철수님, 맹구님 다 외웠어. 아, 진짜 너무 매워. 아, 진짜 너무 매워. 진짜. 아, 이거, 비빔면 먹을 때 오돌뼈 좀 안 좋은 것 같아. 저 오돌뼈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? 근데 이거 입에 꽉 찼는데 오돌뼈 있으면 짜증나. 아, 근데 구독자님들 이름 외울 수 있는데, 솔직히 구독자분들 이름, 그, 리스트가 안 떠. 그래서 못 외우는 거죠. 저 아프리카 TV 시청자님들은 다 외워요. 시청자가 두 명밖에 없어가지고. 아, 매운 거 먹을 때 입에 오물오물한 거 개짜증 나는데 오돌뼈 때문에 지금 이 새끼 왜 이렇게 커? 이거 오돌뼈 있으면 너무 맵거든요. 이거 오돌뼈 따로 뗄게요. 이거 내냄띤 마지막 부분이 제일 매운 거 알죠? 여기 양념 다 모여 있어서 여기 양념이 다이소 녹방이에요? 아니 녹방 아닙니다. 지금 12시 4분 생방송이에요. 시청자가 너무 없죠? 그죠? 근데 얼마나 열심히 방송하는지 말이야. 좀 술 마실까 고민 중이에요. 이거 KGB 옛날에 애들이랑 집에서 술 먹기로 해서 사놨는데 안 먹었거든요? 5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남잔 또 숟가락으로 따야죠. 두 점 남았는데 세 점 남았네. 이거 진짜 못 먹어요. 이거 김치 없으면 못 먹어. 이거 어떻게 먹어. 저 진짜 김치 없으면 못 살거든요? 근데 요즘 김치가 없어갖고 먹방을 못 하고 있어요. 김치 없이 삼겹살 먹는 방법이 야, 한잔해! 현재 시청자 0명. 시청자 0명이야. 이거 존나 혁명이네. 영둥이 방송 이 새끼 혁명이야. 오늘 우선은 삼겹살 세 줄에다가 괄도 내냄띤. 이게 좀 많을 줄 알았는데 다 들어갔어요. 내냄띤 양도 적고 그리고 삼겹살도 얇아가지고 다 먹을만 했고 오늘은 오랜만에 먹방치고는 좀 맛있게 먹었네요. 영둥이 먹방치고는 좀 진수 성찬이 아니었나 싶은 마음이 들고 요즘 유튜브 업로드를 너무 못하고 있어서 걱정인데 앞으로 좀 자주 올린다고 맨날 말하면서 존나게 안 올리죠. 그죠? 그러니까 자주 올릴게요. 이번엔 진짜로 진짜야 한잔해. 아무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감사합니다. 맛있네.